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예수와의 수요일 아침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think about whatever is true,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whatever is noble, 무엇에든지 옳으며, whatever is right,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whatever is pure,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whatever is lovely,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whatever is admirable, 이 육각형 십자가 틀에 나의 부족한 인격을 부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가깝게 조형되어지는 수요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9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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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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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면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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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의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어제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너 이리로 올라와 보라라고 초청하시면서 하늘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의 상황이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유배지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격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격리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가장 사모하고 그리워했을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제 생각에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사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이리로 올라와서 천상의 예배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보는 것이죠.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천상의 예배를 보기라도 하라고 하면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억눌려 있다가 갇혀 있다가 드디어 교회로 향해서 문이 열리면서 이제 현장 예배가 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추수감사절 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성도님들이 한바탕 정말 주님 안에서 여태까지 눌렸던 마음을 열어서 마음껏 추수감사 주일을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날이었습니다. 또 성찬식도 하면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눌렸던 우리들의 마음이 예배를 향하여 오듯이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환상은 바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예배를 보여주셨는데 이 예배에 뭐가 있었기에 그렇게도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모습이었을까? 항상 이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반복되는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보좌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의 중심은 보좌고요. 이 본문의 주제가 보좌입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예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라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초청하신 이가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총 현장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예배가 보좌를 향하는 걸 봐서 모든 이 예배의 중심은 보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예배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요 천상의 예배일 것입니다. 은혜 받는 예배는 틀림없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예배가 예배이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은 이 보좌를 향해서 10절에 보니까 경배하는 이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머리에 쓰여진 관, 면류관이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랑이요, 업적이요, 공로요, 칭찬받을 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그 관인데 애지중지하고 나만의 것으로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그 소중한 관을 하나님을 예배하여는 그 현장에서 벗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행위, 예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내가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관은 무엇입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관을 벗어 드리는 이 헌신의 예배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귀한 환상 속에 우레소리
천둥, 번개 소리가 있다라고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 심령 골수에 박히는 하나님의 말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확실하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입니다. 이 중심을 잃지 않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상의 예배를 사도 요한이 들여다보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최선을 드리되 우리의 머리에 쓰여진 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도 뵙겠습니다.